안녕하세요. 역사의 키입니다.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 투척 의거를 성공시킨 윤봉길 의사. 그가 엄청난 예언을 남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윤봉길 의사의 예언에 대한 리얼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는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한 비밀스러운 아지트에는 한인 애국단장 김구와 윤봉길 의사가 역대급 거사를 앞두고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일본의 전승 기념식 겸 일본 천황의 생일 기념 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해 일본의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였죠. 하지만 일본 측에서 행사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이 마실 물과 음식 외에는 가져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했고 이 때문에 윤봉길은 폭탄을 숨겨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인 애국단에서는 미리 물통과 도시락으로 위장한 폭탄을 제조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덕에 윤봉길 의사는 행사가 열리는 상하이 훈커우 공원으로 가기 위한 차량에 탑승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때 숨은 조력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바로 윤봉길이 탄 차를 운전한 미국인 조지 애시모어 피치였습니다. 행사 당일 일본 군경들은 삼엄한 경계를 하면서 입장객들의 소지품을 모두 검사하고 있었는데요. 이 고마운 외국인이 윤봉길이 탄 차를 운전해 주었던 덕에 운전자가 서양인인 것을 확인한 일본 경찰들은 까다로운 검사 없이 그들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행사장으로 입장한 윤봉길은 군중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적당한 위치를 잡았고요. 곧이어 물통폭탄을 투척, 일제의 요인들이 서 있는 단상에 명중시키게 됩니다. 여담으로 우리가 흔히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던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는 와전된 이야기입니다. 윤봉길 의사가 현장에서 검거되었을 당시 아직 던지지 못한 도시락 폭탄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기자들이 그것만 보고서는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의거를 했다 라고 추측성으로 보도했던 거였죠. 이 보도는 며칠 뒤 물통폭탄으로 정정됩니다. 아무튼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이 아니라 물통폭탄을 일본 최고 수뇌부들이 있는 곳에 정확히 명중시켰는데요. 당시 일본 제국의 육군 대신이자 상하이 파견 일본군 사령관이었던 시라카와 요시노리는 108군데나 상처를 입고 후송되었고 12번의 수술 끝에 결국 절명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점령한 상하이 지역의 시장격인 거루민 단장 가와바타 테이지 역시 폭발로 복부에 치명상을 입어 사망했죠. 이들 외에도 주중 일본공사, 상하이 총영사, 일본 육군 사단장, 일본 해군 함대 사령 장관 등이 다리나 눈을 잃는 중상을 입었고 그 외에 많은 일본 수뇌부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보도된 신문의 내용을 보면 강력한 폭발력을 가진 특수폭탄이 폭발한 관계로 사령대 왼쪽 앞에는 직경이 1m에 가까운 구덩이가 패였다. 화약을 담은 알루미늄통은 폭발과 함께 수없이 많은 파편이 되어 엄청난 살상력을 보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대서특필되었는데요. 행사장에 크게 일장기도 걸고 각국 귀빈들도 초청해 가면서 준비했던 일본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열받는 일이었을 겁니다. 외국인들 보는 앞에서 완전 개망신을 당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그래서인지 윤봉길 의사는 이거 성공 직후 그 자리에서 일본인들 수십 명에게 무참히 구타를 당한 뒤 끌려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조를 받을 당시엔 침착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앉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그의 예언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일본 경찰은 윤봉길 의사에게 네가 이렇게 한다고 조선이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냐?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힐난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윤봉길 의사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조선이 일본에 반항하여 독립함은 당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강국 피폐의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야말로 조선은 독립하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와, 실제로 일본은 9년 뒤인 1941년에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가 1945년에 패망하게 되잖아요. 윤봉길 의사는 이걸 미리 내다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시죠. 우리들 독립운동자는 국가 성세의 순환을 앞당기는 것으로서 그 역할로 삼는다. 물론 한두 명의 상급 군인을 살해하는 것만으로는 독립이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 따라서 오직 기약하는 바는 나의 일거로서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하고 다시 세계로 하여금 조선의 존재를 명료히 알게 하는 데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은 독립운동가분들의 존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말씀이죠. 우리 주위에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립한 건 독립운동가들 덕분이 아니라 일본이 그냥 패전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윤봉길 의사께서는 그런 무식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뼈를 때리는 일침을 날려두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벙 쪄버린 일본 경찰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없는가? 라고 물었는데요. 윤봉길 의사는 사형원님이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후에 일본으로 보내진 뒤 일본의 흉탄에 맞아 순국하시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중국의 상해부는 대한독립당, 일본인을 암살하는 등 상해에서 크게 활약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서특필했고요.
기사의 내용 중에는 조국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는 한인들의 의로운 행동이야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충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엔의 전신격인 국제연맹 소속의 한 박사님은 이번 사건은 한 나라가 군사력을 앞세워 타국의 영토를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익한 것인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며 간접적으로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일본의 야욕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국의 지도자였던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큰 감명을 받아 그 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각별히 챙기며 지원해 주었고요. 2차 대전 종전 직전 승전국들끼리 연 카이로 회담에서 전후 한국의 독립을 적극 주장하여 관철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독립 자체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후 장제스는 윤봉길 의사의 유족에게 장렬천추, 즉 장렬한 의지, 영원히 빛나라 라는 글을 써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봉길 의사의 유서를 띄워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